The Zika virus and its potentially devastating fever, headaches, body aches. Genetically modified to produce offspring that die.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볼바키아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월바키아 박테리아를 사용할 것을 각국에 권장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라든가 세포 내 공생 미생물에 관한 정보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생태원에서는 그 개미 시스템을 가지고 볼바키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개미의 경우에는 에메리 개미라는 개미인데 이 개미는 어느 개체군은 볼바키아에 감염되어 있고 어느 개체군은 볼바키아에 감염되어 있지 않아요. 전국적으로 제주도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에메리 개미를 먼저 채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채집된 에메리 개미를 형태적으로 먼저 보면 일반적으로 개미들은 공주개미들은 긴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그 우리나라 이제 남쪽 지방인데요. 그 일부 지역에서 아주 드물게 정상적인 긴 날개가 아닌 짧은 날개를 가진 공주개미가 나타났습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볼바키아라는 박테리아가 긴 날개 집단에서는 모두 다 감염이 되어 있었고 짧은 날개를 가진 집단에서는 볼바키아 감염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는 좀 더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었는데요. 볼바키아를 가지고 있는 긴 날개 집단에서 짧은 날개 집단이 분화하면서 저항성을 획득하여 감염이 사라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에메리 개미에서 볼바키아 연구를 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이 바로 저항성의 획득 가설을 에메리 개미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말라리아 원충을 퍼뜨리는 모기에 대해서 방제를 한다고 한다면 그 모기 같은 경우는 현재 볼바키아 감염, 인공 감염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에메리 개미 같은 경우에는 한 종 안에서 감염이 되어 있는 개체들과 감염되어 있지 않은 개체들이 같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차이점을 분석을 한다면 이제 다른 전체적으로 감염이 되지 않는 어떤 해충 시스템의 적용이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